그 이제 교육에서 가장 이제 방해물이라고 할까요? 사실 보통의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문제. 스마트폰. 네. 언제 애들한테 쥐어줄 것이며, 그렇죠.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되냐. 네. 그리고 좀 스마트폰 문제는 없으셨나요? 저희도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가장 큰 위기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제 책에서 이게 스토리를 다루는데 네. 빈얀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만큼은 절대 쥐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손주들 이쁘다고 생일 선물로 갤럭시 최신 스마트폰을 매장에 직접 데리고 가셔서 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저희 안 사주셔도 돼요라고 했는데 내가 사주고 싶어서 통화를 하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라다를까 애들 너무 너무 그쵸, 그쵸, 좋아했죠. 그쵸, 최신 그쵸. 스마트폰을 터치폰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집에 와서 엄청 꼼지락꼼지락 되면서 뭐 게임도 깔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걸 이제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얘네들이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다루게 될까라고 봤더니 아니라다를까 그런 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요 고민을 하게 된게 어차피 주어졌으니 아예 안 주어지고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쵸, 그쵸. 손에 쥐어주고 이걸 그쵸. 통제할 수 있는 그쵸.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강제로 뭐 압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정말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 통제권을 잃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들이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소통과 유대감을 좀 쌓아놓고 있었기 그쵸, 그쵸. 때문에 아빠의 어떤 자녀를 향한 자기 자신들을 향한 사랑과 진정성이 좀 느껴졌는지 그 부분에서 동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한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그폰 요금도 저희 아버지가 내주셨거든요. 제가 아빠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려워서 얘네들 그월 통신 요금 내일 상황이 안 돼요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줄게 그러면서 일단락 시키셨는데 규환이는 통신 요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인지 벽돌인지 모를 정도로 집에다가 이렇게 엎어놓고 그 영상 그 사진이 제 블로그도 여전히 있거든요. 이렇게 딱 엎어놓고 한달 내내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 얘는 됐다. 얘는 이 부분이 강점이구나, 뭔가 그릿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대화하면서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주요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자존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때 자존감이 폰 안에서 요즘 아이들은 레벨업 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거기서 찾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바깥에서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고요. 부모의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과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할 그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그게 이제 쌓아왔기 때문에 된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특정해서 그걸 해서 됐다기보다는 꾸준히 소통하고 유대감 쌓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얘기를 듣는 거고 된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게 PQ 지수, 뭐 그리고 싱크와이즈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얘기들인가요? PQ 지수는 생소하실 거예요. 뭐 IQ, EQ 뭐 이런 얘기 그쵸. 많이 들었는데 그쵸. SQ까지도 있는데 PQ는 프로젝트 쿼션트라고 혁신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창의력, 그다음에 협업 능력,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통합 능력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여전히 어려우실 수 어렵죠. 있을 텐데 저한테는 또 비니하니한테는 이 PQ 능력이 PQ 지수가 왜 중요한지를 서로 다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삶으로 연결시키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 용어는 뭐 심테크 시스템이라고 정영규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2015년도에 처음 정의를 하셨고 이 단어가
상표권까지 오, 등록이 돼 있는 네. 단어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성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의 프로젝트죠. 지금 제가 대표님과 만나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네.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세상에서 성취하고 성공함으로써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이 PQ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이 체계적으로 이 PQ 지수를 네. 키워갈 수 있는 훈련을 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네. Think Wise라고 마인드 매핑 프로그램인데 네네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정은규 대표님과 심탱커 시스템이 그래서 네. 저는 이 Think Wise를 책에서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PQ 지수를 왜 높여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생각을 네.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대표님도 지금 제가 감탄하는 게 네. 책을 읽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성과를 내셔서 네. 5만 명이 넘는 유튜브 네. 채널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네. 구독자를 보유하셨잖아요. 네. 이게 바로 프로젝트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구글에 네. 또 아마존에 네. 또 뭐 페이스북에 네. 뭐 애플에 입사를 내 자녀가 한다 그러면 집안 난리 나겠죠. 그쵸, 난리 나죠. 근데 거기서 인재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바로 PQ 능력이 프로젝트 능력이라는 거죠. 정인규 대표님이 네. 해외에 거의 천재셨거든요. 네. 그래서 30세가 채 되기도 전에 미국에서 네. 이렇게 스카웃돼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한국 나도 우등생인데 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이 생각 사고 발상의 전환 자체가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PQ 네.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시작해서 만든 게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맵핑을 네. 플래너, 우리 마인드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 생각 정리하는 네. 그런 도구로 이 맵핑을 내 인생, 내 시간 플래너와 연결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효령 교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점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네. 두 개의 점을 찍으면 관계를 파악할 수 네. 있고 또 세 개의 점을 찍으면 이 관계 영역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개 이상의 점을 찍으면 관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도 저도 차에서 오면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랐다가 네, 네. 싹 사라지고 그쵸, 하거든요. 그쵸, 네. 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아이디어를 네.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조화하면 네. 이 흩어져 있던 낱개의 정보로는 네. 상상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차원의 조감적인 관계적인 이 발상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곧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PQ 지수고 이걸 도와주는 게 Think Wise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목표와 일정을 스스로 세우고 이게 실행하는 거를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네. 꾸준히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네. 이 Think Wise를 활용하면 내 생각하고 내 일상을 네. 삶으로 연결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치가 향상이 되고요. 그 성취 습관을 가지는 거 되게 네. 중요하다라고. 그 스탠포드 디스쿨의 버너드 네. 로즈 교수님이 그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 성취 습관을 가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Think-Wise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비니안이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이 Think-Wise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니어 독서마당을 네. 기획할 때도 오로지 Think-Wise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획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를 해내고 있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인생 또 마스터 맵핑하는 그 맵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자신의 70, 80 인생까지도 정체성과 비전과 연결시켜서 지금 조감적으로 관계적으로 연결시켜서 네. 네.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니안이를 불러서 너의 정체성과 비전과 네. 너의 인생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굉장히 조감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교육에서 중요한 게 피드백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피드백을 이제 영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피드백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 건가요? 그 살면서 네.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 대부분 그렇죠. 네. 뭐 돌이킬 수 없는 큰 네. 잘못이죠. 근데 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네. 잘못이다라고 네. 논어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자기 객관화 네, 네, 또 그쵸. 메타인지 그쵸. 저는 요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근데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네. 이 자기 객관화와 메타인지가 진짜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안 살 수 있는데 네. 불행한 삶을 사는 인간관계 다 깨지고 네. 근데 그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되게 부정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탓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많은데 네. 빈야니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책에도 얘기 나오지만 네. 실패 일기를 쓰게 하고 네. 미래 전후를 쓰게 하는 이유가 네. 자기 객관을 계속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네. 메타인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던 건데 네. 자기 객관화가 되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그쵸, 되죠. 그쵸. 근데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네. 자기 객관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물론 그게 모든 자기 객관화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 자기 객관에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굳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네. 이제 같이 이어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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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재미는 보너스의 덤이에요. 아. 보면 이게 분명히 그냥 말로 했을 땐 잔소리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쵸. 스스로 그거를 이제 이거 규빈아 규현아 이거 영상 보면 너 이런 표정이었는데 너 이런 말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되게 민망해하면서 막 웃어요. 그리고 표정을 막 슬로우로 제가 이렇게 막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그러면 네. 막 가족이 다 웃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이게 네. 태도에 대한 코칭 뭐 이렇게 멘토링인데 네. 되게 유쾌하게 끝나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기 직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화법을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SEL 네. 합법을 쓰고 네. 이렇게 해도 자기 객관화, 그 상대방이 자기 객관화와 메타인지가 안 된 상태라면 네. 자기가 그냥 그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저는 이제 상황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상황 프레임이 그 사람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이제 최인철 교수님 책에 프레임이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아이가 때로는 억울하고 듣기 네. 싫은 잔소리가 될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피드백은 네. 자녀와의 소통과 유대감을 위한 정말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느끼시게 영상 피드백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뭐 피부로 와닿게 변화한 게 있나요? 네. 네. 일단 효과 만점. 진짜 효과 만점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영상 피드백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에 아까 뭐 스펙에서 네. 그 부분이 빠졌는데 네. 우리 지난 영상 하나 볼까? 그러면 네. 애들이 마블 영화 보는 것만큼 네. 지난 아빠가 편집한 영상들 네. 이렇게 제가 업로드 시켜놓은 영상들을 한 시간 가까이 네. 봐요. 밤 12시, 11시쯤에 우리 일찍 자야 되는데 네. 네. 오래간만에 영상 볼까? 네. 우리 가족 옛날 영상 피드백 네. 해볼까? 라고 하면 좋아요로 와서 침대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지금도 봐요. 한 시간 이상. 뭐 그 말은 그거에 대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보는 시간이 나의 성장을 도와줬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이들이 긍정적인 그쵸.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네. 실제 나의 모습의 간극을 네. 굉장히 줄여주죠. 근데 이게 그 이제 영상 피드백을 하려면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찍는다는 게 뭐 항상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찍는다 하고 찍으면 또 이제 이게 일상의 모습이 네. 잘 안 나오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거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애들 운동은 다 제가 가르쳐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운동 가르치는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주고 싶어서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으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산책 가자라고 할 때 네. 저도 이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일상을 좀 부모님들께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이 아니라 네. 반드시 자녀 교육하면서 건강한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영상을 자연스럽게 찍게 되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가 뭔가 행사를 할 때 대부분 다 프로젝트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네. 기회들이 다른 일반 가정들보다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거는 네. 당신네 가족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라고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한 대로 네.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아이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개선시키고 어떤 습관을 바꾸고 좋은 마인드를 장착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를 쓰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근데 저는 영상 솔루션이 굉장히 영상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시면 의식적으로 뭔가를 시도하시면 분명히 영상으로 피드백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상들의 좋은 나비 효과가 뭐냐면 저희 공동체 감사 선물 주신 분들께 영상 보내드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어느 날 저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인데 이런 거 찍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했었대요. 근데 그 영상을 받아보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니안이 오빠가 이렇게 감사 영상을 편지 보내는 게 모습이 너무 좋네. 또래 지향성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롤모델을 그 또래에서 찾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여지면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죠. 그래서 그게 한 가정의 문화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진짜 그 나비 효과 엄청날 것 아, 같아요. 네.